안녕하세요. 우리의 옛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이 채널 시청자 중에 기제사 때 영정사진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요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젊은 세대들은 한문과 접하지 않아 사실 지방 쓰기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영정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런데 이 영정사진을 보관하였다가 제사 지낼 때마다 꺼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기야 조상을 모시는 것도 후손으로서 하나의 도리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방을 쓰는 게 맞는지 또 영정사진을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만 쓰고 어떤 사람은 영정사진만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지방도 쓰고 그 뒤에 영정사진도 같이 놓는데요. 과연 무엇이 예법에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사는 가가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은 딱히 없지만 예로부터 전해오는 예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영정사진 쓰는 걸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하기야 남의 집 제사에 관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니까 그냥 정성껏 조상을 모시면 되는 것이고 또 젊은 세대들이 한문으로 지방을 못 쓰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글로도 지방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가정의례 준칙에서도 한글을 권장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신주를 모셨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집안은 거의 없고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 지방이고 지방을 대신하는 것이 사진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신주나 지방보다는 사진이 훨씬 더 고인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또 고마움을 더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영정사진은 그림으로 직접 그린 것이라면 그나마 덜한데 현대 기술로 찍은 사진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답니다. 신주나 지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촬영한 영정사진은 같은 사진이 몇 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크기는 다르지만 신주로 모신 사진과 같은 사진이 여러 장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신주로 대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방을 쓰기 귀찮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신주나 지방을 쓰고 그 옆에 친밀감이나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영정사진을 두는 경우도 많답니다. 주자, 가래 등 여러 곳의 전통 예제를 살펴보면 문묘에서는 화상을 모시고 춘추로 호학이 모여 석채의 제를 지내고 있으나 사서인은 그러한 제도나 예법이 없다고 합니다. 온공설에 따른다 하여도 송예로 화상, 지금의 영정사진이지요. 이 화상은 혼백 뒤에 둔다 하였으니 혼신은 혼백에 의지할 뿐이고 사진은 단지 망자가 생시 누구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따름이라 이렇게 생각되죠. 또 현재 송예로 장례 행렬 선두에 망자의 사진을 앞세우는데요. 맨 앞에는 연거, 그러니까 혼백 다음에 사진이 따라야 옳은 것이랍니다. 따라서 우제나 기제사 등의 신좌에 사진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조금 예법에 어그러진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옛적에도 송예로는 행한 바 있으니 혹 사진을 지방 뒤에 같이 모시고 제사할 수는 있을 것인데요. 작금에도 혹시 사진을 신주 대용으로 신좌에 모시고 제사하고 있다면 이는 육아의 법도에 맞지 않는 속례일 뿐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전통 예절도 세월이 변하면서 많이 변해야겠죠. 가능하시면 지방을 쓰시면 좋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진으로 대신해도 좋고요. 부모님을 사진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지방과 영정사진을 같이 써도 좋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상을 모시는 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제사를 지낼 때 지방 대신 영정사진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